아니 오늘은 너무 어렵다. 아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아. 이번에는 훨씬 더 노래를 하는 노래도 안정적이야. 그러니까요. 두 분 다 뭔가 본인 매력 다 알고 부르는 것 같고. 아 나 진짜 이건 선택하기 좀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럼 우리 보이스리더 분들 이번에도 선택이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님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아 정열적이고 섹시한데 그 여유가 굉장히 느껴져서 완벽한 그 라틴의 정석을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장미 화. 감사합니다. 장미 화. 장미 화. 네. 장미 화. 네. 멋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엑시 씨, 엑시 섹시 메간 폭시 씨. 왜 별명이 오건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옷을 그냥 입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엑시 씨 무대 이제 봤을 때 표정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다 안정적이어서 여태까지 이제 봤던 엑시님의 무대 중에 가장 완벽한 무대가 아니었나 감사합니다. 가장 자기 옷의 무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유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 무대 때는 밸런스가 무너진 부분들이 이제 보여서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무대는 제가 갖고 있던 걱정을 그냥 싹 다 날려버렸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게 멜로디랑 춤 포인트가 머리에 남아요. 아 작은 마이클 잭슨의 등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딱 그 무대 퍼포먼스를 인트로로 시작하는데 아 거기서 뭔가 딱 전율이 딱 와서 너무 멋있었고요. 잠재력을 가진 선유 씨였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이스 리더 분들의 오늘은 호평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선유님과 엑시님의 1대1 프로듀서 매치 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빙이네. 오늘 박빙이야. 와 가늠이 안 가? 난 다들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도 사실. 근데 나는 엑시가 이길 것 같아. 엑시 언니 4. 아 엑시가 5. 근데 왠지 선유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대1이긴 할 것 같은데. 이번 매치의 결과는 보이스 리더 5분의 선택을 한 번에 시원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지? 결과 보여주세요. 미치겠다 정말. 기대 반 두려움 반이라 해야 되나? 여기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막상 그렇게 발표되는 순간이 오니까 조금 불안했었어요. 결과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와. 우와, 봐봐. 봐봐. 선율아 했잖아, 봐봐. 봐봐, 선율아니까. 너 뭐야? 자, 다들. 자, 다들 오세요. 이거 가야겠네. 진짜. 와. 대투박. 와. 프로듀서 매치 두 번째 대결 김선유님이 4대1로 보이스 리더 분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거둔 김선유님 4표를 받으셨거든요. 이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계속 헷갈리게 말하셔서 어차피 그냥 머리 복잡할 바에는 아니, 멘탈이 좋아. 무대 열심히 했으니까 지든 말든 그냥 오늘 뿌듯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네, 내 표를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3라운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불안함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남은 4라운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엑시님은 네.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아. 한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그래도 제가 오늘 한 무대에 대한 후회는 없어서 네, 다음 무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이서 이렇게 결과가 있다 보니까 좋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네요. 엑시님 오셨습니다. 엑시 섹시. 엑시 섹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여기 군부대였어. 잘했어. 아, 좋을 것 같아. 아쉬운 거지, 그치? 너가 열심히 또 했으니까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거의 몰표 수준인 거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로. 또 이제 탈락자가 곧 발생을 하는 상황이 오니까 엄청난 각오를 하고 지금 이 두세 개 왔는데 탈락을 할 순 없잖아요. 스스로 만족스러운 무대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이제는 이겨야 합니다.